벌크업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저의 벌크업 아침 루틴은 하루에 다섯 끼를 아침으로 야채는 간편하게 다이어트 안 하기 때문에 두 스쿱 아침 만들었고요. 다이어트 끝나고 육군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탄수화물 식단을 오래 가져갔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네, 현지 시간 6시 일어났고요. 일어나자마자 오메가3, 종합비타민, 마그네슘 이거 먹어볼게요. 운동 갈 건데 운동 전에 프리워크아웃 이거 먹고요. 운동하면서 BCAA 이거 먹으면서 운동하러 갈 겁니다. 어제 미리 해동시켜놨던 닭가슴살인데 이걸 에어프라이에 돌려놓고 운동 갔다 올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네, 운동하러 왔습니다. 새벽에 오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운동하기 좋습니다. 네, BCAA는 항상 맛있어서 먹습니다. 일단은 원암 운동 보겠습니다. 원암 운동. 네, 마지막 세트고요. 네, 요즘에는 중량 바르라고 합니다. 집 왔고요. 아침으로는 이제 마이프로틴 이제 롤드 오트 오트밀 요거 요즘 먹고 있고요. 야채는 간편하게 채소 믹스 여기에서 시켰는데 여기 안에 채소가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채소 믹스랑 토마토 이렇게. 네, 가기 전에 돌려놨던 닭가슴살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기 오트 안에 스쿱이 있어요. 스쿱 한 스쿱 떠면 30g 정도 나오거든요. 30g 좀 넘죠. 이렇게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 안 하기 때문에 두 스쿱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물을 넣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두유를 넣습니다. 이게 좀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당이 좀 없고 단백질이 높은 이런 두유를 넣어서 먹습니다. 자린지 돌려줄 예정입니다. 4분 정도 돌려줄 겁니다. 아침 만들었고요. 오트밀, 그다음 닭가슴살, 야채들, 그다음에 아몬드 조금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트밀을 그냥 먹으면은 맛이 잘 안 나서 하인즈 노슈가 케첩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마토부터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하게 먹는데 이렇게 어디 이동할 때 생닭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놓고 가면 되게 간편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생닭을 먹고 나머지는 좀 맛있는 요즘엔 소스 있는 닭가슴살 먹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컨텐츠를 2년에서 3년 정도 다이어트 관련된 컨텐츠 다이어트 브이로그만 찍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벌크업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저도 하루에 5끼를 한 끼에서 2끼 정도는 일반식을 먹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클린하게 먹으면서 꽤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어프라이에 돌린 닭가슴살. 좀 뻑뻑합니다. 따랑드. 자, 이런 식으로 부위랑 오트밀이랑 노슈가 케첩 뿌렸습니다. 고소하면서 케첩 맛이 나서 먹을만해요. 제가 아침은 거의 오트밀을 먹는 편입니다. 다이어트 끝나고 아니면 바디풀필 끝나고 복근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끝나고 완전히 폭식을 하거나 안 좋은 음식만 먹지 않고 클린하게 먹다 보면은 클린하게 이제 전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제가 5끼를 먹고 있는데 서서히 몸은 이제 몸의 데피니션은 사라지는데 제가 이번 연도에 사이즈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많이 깨닫고 이번 연도는 좀 작정하고 벌크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대신에 체지방이 너무 붙지 않는 선에서 벌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운동하다가 제가 이제 스타킹을 신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마지막에 다이어트를 할 때 무탄수화물 식단을 오래 가져갔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극단적인 식단을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제가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면은 종아리가 이제 피가 안 통하고 되게 불편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좀 심해서 병원에 가니까 제가 하지정맥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런 거를 일체 하지 말라고 해서 마지막 거의 3주 정도는 하체 운동과 유산소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식단이라도 극단적으로 가져가야 돼서 무탄수화물 식단을 했고 요즘에도 하체를 강도 있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살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여기는 제 프로틴들인데 오늘은 카제인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카제인 바닐라 맛입니다. 요즘 제가 카제인을 이제 종종 먹는데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할 때 요즘에는 어떤 거에 초점을 두냐면은 다이어트 할 때는 힘이 마지막에는 되게 없는데 운동 세트를 두 개 세 개 묶어서 하든 어떻게든 운동 강도를 뽑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은 꼭 중량을 다룹니다. 무게를 기록을 하는데 어느 날에는 벤치프레스 아니면은 숄더프레스 오늘은 중량을 많이 쳐보고 기록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는 중량을 다루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벌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식단도 중요하지만 힘을 좀 키우는 근력을 좀 올리는 그런 이제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운동과 식단 관련된 제 벌크업 과정을 앞으로도 영상으로 자주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고 벌크업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저는 새벽에 이제 운동하는 게 되게 저는 잘 맞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식사를 마무리 해야 되는데 저는 일어나자마자 가장 이제 편한 공복 상태에서 부스터를 먹고 운동하는 게 편합니다. 이게 불편하신 분도 있는데 적응 기간을 2주에서 3주 정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운동을 하잖아요. 새벽에 운동하면 가장 좋은 점이 헬스장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기구를 드롭 세트, 트라이 세트, 자이언트 세트 다 해도 됩니다. 기구가 100개인데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제가 카제인을 이제 종종 먹는데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보다 소화 흡수가 조금 더 천천히 됩니다. 이제 제가 아침을 먹고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레슨을 하러 갑니다. 레슨을 2시간, 3시간 연달아 하면은 중간에 배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장기간 레슨 할 때는 비교적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는 이런 카제인 요즘에 이용합니다. 일반적일 땐 그냥 프로틴 쉐이크를 먹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가 좀 더 맛있는데 또 이거 먹을만 합니다. 근데 엄청 꾸덕해요. 오늘은 이렇게 저의 이제 벌크업 아침 루틴에 대해서 담아봤는데 다음에는 저의 하루 브이로그를 또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영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 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